쇼미더매직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있었던 후폭풍들이 모두 반영된 조사. 아, 결국 지금 이게 민심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이 지금 나오죠? 일단 배수당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수치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해석은 또 우리 본부장님 하시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입니다. 33.5%. 이 수치는 뭐 다른 조사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33이 나왔었고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선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이 긍정에 거의 한 두 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군요. 64.6%.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요. 우리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욱원님.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은 코털 본부장이죠? 예전에 고속도로 교에서 코털 우동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님 분석 참 좋습니다. GV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이걸과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주된 이유는 일본 아니겠어요? 네. 그 피해자들 대법원을 싹 무시하고 뭐 대통령의 독재적인 강제동원 해법이라든지 뭐 일본에 다 퍼주고 그야말로 오므라이스만 드시고 온 그 이른바 굴욕회담이라든지 네. 민심에 작용했다고 봐야죠. 중도층 같은 경우는 3월 첫째 주만 해도 부정이 58.3% 뭐 높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게 10%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69.1%로 그렇죠. 이번 주 조사에서 집계가 됐고요. 결국은 뭐 그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자, 지금 이 조사는요. 106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보수 표집은 32%, 진보 표집이 34.2%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조금 과표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도는 33.7% 정도 표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중도층의 움직임이죠. 중도층 중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27.6%, 부정평가가 69.1%입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전체적으로 부정평가가 64.6%인데 중도층 내에서의 부정평가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네. 조금 이제 돌아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이슈하고 또 69시간제도 있습니다. 다른 또 지금 그렇죠. 경제 많죠.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지난해 말에 발표가 됐는데 대만이 오히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영향까지 미치면서 중도가 좀 더 진보 쪽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결국 이제 중도가 중간에 있는데 어디 쪽에 더 공감하느냐, 동조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전체 여론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 쪽에 가까운데 이번에는 진보 쪽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이번 조사는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네. 합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61명이고 응답률은 3.5%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 정치 성향별 긍정 그리고 부정평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보층에서는 뭐 부정이 90을 넘었고 중도층에서는 부정이 70%에 가까운 지금 네. 상황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과의 관계 뭐 개선? 관계 개악?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한다는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국정평가 추이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또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럴까요? 네. 네. 3월 첫째 주에 40.2%, 그러니까 40%를 찍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예. 네, 3월 첫째 주에. 예. 근데 불과 3주 만에 30% 초반까지 내려온 건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지도가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게 더 뭐, 내려가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이슈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특히 일본 언론들이 뭐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독도 뭐 위안부
총리가 언급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내놨지만 석연치 않고 뭐 멍게까지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네. 말하자면 한국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부를 말하자면 갖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갖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긍정이 1% 정도 내려갔고, 부정은 1.3% 정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게 추이를 자꾸 보실 필요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40.2%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를 넘어섰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미끄러져서 33.5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조금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그래도 보수층이 우리 조사를 보더라도 보수라고 응답하는 것이 32가 있잖아요. 저는 네. 한 32까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수만 딱 달랑달랑 유지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부정평가는 한 65, 긍정은 한32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제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일본 이슈는 당분간은 긍정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69시간 근로제 개편안도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정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에 그냥 한번 질러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이 갑자기 자기는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거 다시 검토해라.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가지고 그건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랬다가 또뭐 어쨌다 저쨌다 아주 그냥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했던 정책도 막 별게 없지만 자꾸 뭐 한마디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많이 바뀌는 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뭐 혼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신뢰도고 네. 뭐다 떠나서 이걸 왜 꺼냈는지 이걸 왜 아.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이 왜 국정과제 이렇게 우선순위에 와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국회 국민 여러분 별로 근데 없을 거예요. 갑자기 나온 사실은 게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왜 네. 나와가지고 뭐 많이 일하고 뭐 많이 쉬자 뭐 이런 차원이라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 52시간 제가 만일 주 평균 52시간 일하다가 만일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쓰러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도 과로사로 인정을 하는 지금 추세예요. 네, 인정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52시간만 일해도 주 네. 평균. 근데 60시간이 69시간이 이렇게 내놓으면 어떤 특히 2030 세대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혼선까지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일본 이슈보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69시간제가 더 저는 MZ세대 여론에 중도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 왜? 일본 이슈는 뭐 당장 어떻게 뭐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데 69시간제는 이게 입법 예고거든요. 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러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뭐지?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빡세게 일하고 시간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3일째 되는 날 기절, 4일째 되는 날 입원, 5일째 되는 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멘붕 상태에서 69시간 채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성부할 일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8시간 시간 달력제니까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 직장 갑질 근절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아니, 맞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저출산이라고 나라 소멸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언제 이렇게 일하면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웁니까? 아니, 자. 30세 전에 3명 놓으면 병역 면제 아니, 준다고. 또 지금 외신에서도 놀라고 있어요. 이승현 본부장은 그런 말에 자격이 없습니다. 예.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자, 우리 사적인 얘기 하지 자식 마십시오. 있는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사생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되게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일에 호주 연방상원에서 노동돌봄위원회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주 5일제의 급여와 생산성 수준을 100%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20% 줄여야 된다. 그래서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에 권고를 했더니 진짜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주 서비스 노조에서 그 옥스팜이라고 하는 그런 네, 단체가 있나 봐요. 국제기구, 예, 이 옥스팜의 노동자들은 140명 정도 된다는데 네.
정규 급여를 받으면서 주 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아예 노사 간의 협약을 통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6개월간 옥스팜에서는 주 5일 35시간 일하는 정규 직원은 보수에 삭감 없이 주 4일 30시간으로 그러니까 5시간이나 줄여가지고 보수는 그대로 하고 주 나흘 일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예. 우리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세계... 그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시대의 흐름이고. 네네. 그래서 이 ASU 빅토리아 지부의 대표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고용주가 생산성을 다양한 형태로 오히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워라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신체 건강에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네. 이 워라벨이. 특히 현대 노동 현장에는 돌봄 책임이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경직된 월부터 금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것은 이건 과거 유물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 5일제를 4일제를 바꾸고 급여는 예. 그대로 놔두고 그럼요. 남는 시간 동안에 충전하고 뭐 예.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아기도 낳고 잘 키우고 이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 취직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이 맞습니다. 더 다른 네. 사람도 또 다시 이 근로를 또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만 보태고 싶습니다. 네네. 자꾸만 우리가 경직된 사고가 다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월화수목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니, 보면 되잖아요. 월화수 월화 그러니까 일하고 월화수목 한 팀이 있고 네. 화수목금 한 팀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저는 월화 일하고 네. 수 놀고 목금 일하고 이렇게 네. 그랬는데 한꺼번에 몰아도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여론 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최장시간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하면서 여론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별로 설득된 것 같지도 않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관련 조사가 있었어요. 두 가지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본부장님 이 네. 화면에 있는 자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굴욕적이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0.2%.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네네. 굴욕적이다? 네, 굴욕적이다가 60.2%고요. 뭐 성공적이었다가 34.1%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군요. 성공적으로 본 사람들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그렇죠. 평가했고요. 네네. 특히 40대에서는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좀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성공적 회담이라고 한 평가가 한 절반 정도, 한 51.2%, 굴욕적이 40.2%였습니다.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는 차기 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크겠네요. 62%.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설명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게 우리 국민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거든요. 그래프 네.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는 뭐냐면 일본 기자가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구상권 청구 안 할 거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국민 여론은 원점 재검토가 6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일본도 컵에 물을 반 안 채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여론 보면서 아니 국민 여론이 당장 일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한국 외교부에다가 야 당신네 나라 국민도 설득이 안 됐는데 우리 보고 컵에 물을 반 채우라고 우리 못 채워.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부터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성공적 회담이라는 평가가 높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따져보니까 성공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51.2%, 굴욕이라고 보는 비율은 40.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도 굴욕이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렇죠. 거. 네, 그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도 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다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경영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죠.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거는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이 네. 48.8%. 오! 네. 지난주에 45.4%에서 올랐고요. 네. 국민의힘이 34.6%로 지난주에 39%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의당이 2.9%고요.
더불어민주당 48.8%, 이거 상당히 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1.9%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59.59%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뭘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요인도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요인은 외부 요인이다. 그러니까 일본 이슈 관련해서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69시간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5.18 망언도 저는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반사 이익을 얻어서 뭐 자체 이익, 자체 결집도 있겠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아. 왜 속수무책이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연동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의 무존재감이에요. 아. 반중일체 아닙니까? 이렇게 강의로 하고 되신 분 아니에요? 네. 같이 가야죠, 대통령 네. 지지도가. 네, 되게 중요한 게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 취임한 이후에 정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45.4에서 48.8%로 지금 이게 3.4%나 올라가 있는데 추이를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보여드린 거예요. 추이, 예. 예. 국민의힘은 예. 39.0%에서 34.6%로 5% 정도, 4.5%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김기현 당대표 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상승 효과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로 시작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친일 행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제3자 변제안 발표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점 찍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막 거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뭐 김영한 도지사가 뭐 난 친일파 하러 연다라든지 아니면 정진석 의원이 식민지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배타적 민족주의 뭐 반일 감정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더 국민 감정을 해쳤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일종의 이게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거든요. 이 2차 가해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 감정, 우리가 일본에 평소에 갖고 있던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이 당정일체가 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고 국민의힘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또 헛발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셋 낳은 20대 청년, 20대 가장에 대해서는 군대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 이걸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 났습니다. 애를 낳는 건 여잔데 뭐. 그럼 남편, 남자를 위해서 그럼 애 낳는 기계가 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게 병역 면제 방안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애 셋 낳고 20대 뭐 하라는 거냐?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세대를 겨냥해가지고 어떤 조금의 이득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준석계 얄미우니까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사람도 우리 편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끝나고 해서 MZ세대가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MZ만 일하냐? 우리는 우리가 훨씬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이 하는데 우리도 아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30 세대 분석을 하는데 네. MZ세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이런 거예요. MZ세대도 모르면서 MZ파리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맞아요. 정책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반응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이거 물어봤더니 MZ세대한테 MZ세대의 반응은 왕왕왕왕왕왕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비슷한 이야기 나경원 전 의원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날 것 같은데?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틀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 뭐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저출산 대책. 뭐. 아니 나경원 전 의원 의견이 좋은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 그 20대 대선 당시에 그 20대 남성이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준 표가 얼마 된지 아세요? 얼마요? 그 58.7%. 맞네요. 네. 30대 남성은 52.8%. 출구조사 결과가. 네. 근데 네. 아니 이게 결과. 결과가. 아, 최종 결과 최종 결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0대 대통령 지지도만 놓고 보면 이번 주에 25.9%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선심성 정책들인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3%라고도 나오던데. 예. 20대에 아이 셋 낳고 잘 키우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가능한. 아니 거를. 20대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죠. 20대 아이. 결혼할 사람 네, 없어요. 없습니다. 예. 모르죠. 군대 가기 싫다고 또 막 결혼하고 그러죠. 진짜 난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대선 때 이미 좀 재미를 봤거든요. 권 여사님께서 권 여사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댓글로 69시간 일한다면서 셋을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상충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20대에 셋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사람들도 어쨌든 69시간을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대에 셋을 낳으려면 세 쌍둥이를 낳아야 돼요. 69시간 일하면서 애 셋을 어떻게 낳냐? 그거 오케이야. 여자분이 어디 있냐? 세쌍둥이. 이거 보세요. 자, 국민의힘이 당 소속 의원인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방안. 하영재 의원 뭐 뇌물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이거 오면은 니네 이거 불체포 그 동의안, 체포동의안 이거 가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시점에 아주 잘 온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30일 표결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결시키자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부결시킨 거 하고 좀 대비가 되고 일단 여론 압박. 그리고 부결을 하자니 또 이재명 대표 부결 의식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그러니까 뭘 해도 그걸 노린 거죠. 내로남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범죄 사실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 맞습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져야지 맞습니다. 뭐 재질면에서는 매우 안 좋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가결됐네 안 가결됐네 이거랑은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렇죠. 여론에서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국회의원들께서 솔직하게 본인의 소신껏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처럼 예? 소신껏 자, 하시면 돼요.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비명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당원, 권리 당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시정까지 지금 한 상태예요. 물론 이미 당무위에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부지방법원에서도 판결이 결정이 인용으로 안 나올 거긴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요인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검사 시간에서 판사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비명계에서 목소리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승영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맞다 이러면서 시계에 대해서는 쪽팔리니까 이건 하지 말아달라 부탁까지 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이인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 훼손한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저는 이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인규 씨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 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런, 봐야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일단, 하는데 자기가 져야 할 책임 회피하고 외국에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갑자기 와서 마치 무슨 자기가 진짜 검사였 수사를 잘한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저는 이런 사람한테는 관심 자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치. 사건 총 책임자였으면 뭐가 어찌됐든 다 내 책임이다 하고 해야 그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네. 뭐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팔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정치라도 좀 해보려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부 그야말로 소수의 정의로운 검사들한테까지도 폐를 끼치는 저 데이터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주장 사실이 30.1인데 이게
우리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비슷해요.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퍼센트에도 못 미쳐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이 55.1이면 중도층은 여기에 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도층, 그러니까 진영 간 논리 빼고 중도층도 막 고마해라. 고인 아니냐. 왜 그래? 이 여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사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검사는 본인들이 이래저래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 같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읍소하는 사람이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는 건데 이 책에는 확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 맞다라고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승현 본부장이 그렇게 썼으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분은 일반인이니까. 하지만 이인규는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로서 이 수사를 책임지고 고인이 목숨까지 버리게 만든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말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직 검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흘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물론 가족들은 아마 더 이상 이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기 싫어서 아마 어떤 형사적 조치는 안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또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좀 단죄를 하고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게좀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좀 열심히 달려봤는데 시간이 또막 오버됐군요.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먹고 자라는 거 아시죠? 네, 25만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30만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댓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